안녕하세요. 세운병원 도수치료실 실장 이태훈입니다.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도움이 되는 척추 스트레칭 및 강화 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가 틀어져 있거나 불균형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척추 스트레칭 동작과 강화 운동을 실시할 건데, 척추 스트레칭은 20초 이상 늘려주시는 게 좋으시고 3세트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강화 운동은 10회 버티는 동작으로 3회 이상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척추 스트레칭 동작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누운 상태에서 양 발을 발끝 방향으로 내리시고 양 손을 깍지를 껴서 그대로 위로 올린 상태로, 자, 30초 유지하시는데 1회만 반복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1회만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이런 식으로 척추를 늘려주시고 3회 이상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동작은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이것도 시작이 되는데요.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양쪽 무릎을 구부리시고, 자, 양쪽 손으로 무릎을 잡은 상태에서 가슴 방향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그 자세에서 엉덩이나 아래쪽 허리를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작도 1회만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리시고. 다음은 척추 강화 운동이 되겠습니다. 척추 강화 운동은 10초 버티는 동작으로 3회 반복 이상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척추 강화 운동 첫 번째 동작은 네 발 기기로 자세로 앉아서 손과 발을 엇갈린 상태로 들어 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네 발 기기 자세로 앉으셔서, 자, 오른쪽 손과 왼쪽 다리를 들어 올려서 척추와 평행하게 맞추시고, 자, 고개는 떨어뜨리지 않고 들지 않고 고개도 마찬가지로 척추와 평행하게 만드신 상태에서 10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번씩만 반복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원위치 하시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척추와 나란하게 손과 발을 올리시고 고개도 마찬가지로 척추와 평행하게 유지하시면서 10초 버티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대로 원위치 하시고, 자, 두 번째 척추 강화 운동은 엎드린 자세로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손과 다리를 쭉 펴고, 자, 이것도 손과 다리를 엇갈린 상태로 들어올리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들어올려서 그대로 유지하시는데, 목이 불편하신 분들은 목을 내려놓으셔도 되고 척추와 나란하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 자세로 10초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왼쪽 손, 왼쪽 다리 들어올려서 척추와 나란하게 그대로 유지하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 따라해 보셨나요? 척추 측만증 운동 시에 통증이 나타날 경우 그 동작은 피하시고 가까운 병원의 전문의와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